네, 페스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페스티 인사하시죠. 둘, 셋, 비사이드 베스티. 안녕하세요, 베스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한 분씩 인사하겠습니다. 한 분씩. 네, 안녕하세요, 베스트 메인보컬 유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베스트의 다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베스트 리더 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베스트 막내 혜강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 번 오징어가 되고 쭈꾸미가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정말 예쁘시죠?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베스트는 브라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룹이다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네 명이 워낙 다 밝고 이해심이 많아서 서로 다 이해해주거든요. 어떤 일이 있어도. 그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베스티. 아니, 베스티 뭐 멤버 네 명이신가요? 네네네. 누가 제일 언니세요? 리더 언니. 그래요? 예, 몇 살이신데? 25살이요. 25살이세요. 어머, 근데 얼굴은 제일 막내인데 약간 어려 보여요. 트로트도 굉장히 잘 부르세요. 트로트요? 네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잠깐만 보여주세요. 보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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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. 없이 그냥 가세요.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. 잘 가요. 안녕 내 사랑. 아니 정말 우리 할머니들은 이제서 알아듣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근데 너무 젊은 사람들 노래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.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듣기로는 멤버 중에 유지 씨가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. 와. 혹시 한 소절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오야죠! 오야죠! 모 선배님의 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불렀었거든요. 들려드릴게요. 반주 없이 힘들 텐데. 박수 부탁드릴게요. 춤추고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내가 혼자란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못 들어. 야, 이걸 무반주로 대단한데요. 자, 베스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주 예쁘고 이 4인조 베스티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으라 믿습니다. 군포를 또 왔다 가니까 더 큰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한 곡 더 처음에 듣겠습니다. 어떤 노래 들을까요? 제목이? 네, 저희 베스티 연애 조건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쳐야 듣겠습니다. 베스티입니다.